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 끼는 봄동 비빔 메뉴예요. 오랜만에 나오신 류수영님의 회심의 봄동 비빔면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갈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양념장 만들 거예요. 설탕 3t, 참기름 3t, 고추장 3t, 마늘 1t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장 완성! 손질한 봄동 손으로 찢어주세요. 신김치 4분의 1쪽 결대로 찢어서 넣어주세요. 삶아놓은 소면 찬물에 헹구어 넣어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 넣어주세요. 자, 맛있게 비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락바락 비벼주셔야 되는데요. 미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세게 사정없이 비벼주세요. 그럼 맛있어집니다. 참깨 손으로 으깨서 넣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리는 대박 강추합니다. 저 국수 더 삶았어요. 다이어트는 에휴.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이! 와,